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포에 서울 편입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걸 포함해서 이외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전 일정이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이현주 의원이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대화를 단둘이 대화는 못했어요. 그리고 뭐 토크 콘서트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좀 넘게 보다가 올라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영어로 좀 쓴소리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전 협의가 안 된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예. 그리고 무례하게 이제 찾아왔다는 그런 불만을 또 관중들 있는 예. 그런 객석에서 표현한 그 자세도 그렇게 가히 유쾌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호칭도 미스터 린튼 예, 영어 이름을 하고 예. 이미 귀화한 분인데 특별 귀화로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인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아직까지는 탈당이나 신당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 징계도 해제가 됐고 그래서 당의 당원인데 그래서 가히 국민들한테 보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여졌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뭐 그 이후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소개됐지만 네. 만날 시기가 아니다. 예. 그 만날 시기가 아닌 게 아니라 아예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체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혁신위에서 아무리 안건이 나오고 그런 획기적인 혁신을 위한 게 나오더라도 아마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예. 그게 과연 지도부에서 관철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화의 주체로 인정을 하지 않고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중들 있는 데서 표현을 그렇게 영어로 좀 무례하다고 보이질 정도로 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접 그 언급을 안 했지만 대통령을 그 언급하는 거라는 추측이 맞는 거죠? 간접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그렇게 봐야죠. 아니면은 예. 대통령의 뜻을 대변을 실제 하고 있다고 하는 예. 그런 이준석 대표가 오래전부터 칭해온 윤핵관 뭐 이런 정도의 예. 뭐 그런 정도로 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에게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환자로 보이냐 의사로 날 찾아온 거냐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대화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땐 두 사람 모두 의사의 역할을 서로 하자라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요한 예. 위원장도 의사 출신이시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술과 조제를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데 환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전 당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환자는 용산 또는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년 3개월 동안 긍정 지지율이 30%대 박스권, 부정층이 한 50% 정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을 바꾸지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긴 어떤 텀에서 보면 소시기를 따지더라도 소위 그 보궐선거를 만들어낸 어떤 원인인 김태우 후보를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앉히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김행, 신원석 그다음에 유인천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과 용산의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같이 수술을 하자 약을 조제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태상이 다르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상한 환자에게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자리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영어로 네. 얘기할 필요는 있었나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혁신으로 고쳤을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 혁신보다는 혁명이 나올 것이다. 인요한 위원장에게 혁명의 일부가 돼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 얘기는 계속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월까지의 본인의 기간을 정한 거잖아요. 네. 당이 지도부가 바뀌지 않으면 신당 창당하겠다. 계속 신당 창당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 입으로도 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미 실무 작업은 하고 있다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본인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찾아뵙는다 할 정도로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혁신과 혁명을 얘기했는데 혁신은 사실 소극적 변화라고 본다면은 혁명은 적극적인 변화 넘어서 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입문한 당시가 2011년 12월 27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예. 디도스 사건이라고 아주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문을 닫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재창당에 준하는 그런 혁명에 가까운 그런 변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희 당의 색깔이 지금의 빨간색이 당시에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청년 비대위원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해온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시의 그러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러한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본인은 이미 신당 창당의 수순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계속 나오는 얘기가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 창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측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창당을 하는 것이냐 이 물음도 나오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그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이유가 내년 총선 때 이들이 신당을 창당하면 당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기 때문인 걸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신당을 만들게 되면 예. 상당히 여권 입장에서는 아주 궁지에 몰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냥 예. 여권의 분열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신당 창당이 100%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두 가지 길이 꽃놀이패인데요.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 10%대 후반에 제3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 길이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여권 내부를 어떤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치 세력 또는 중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혁명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줘라고 하는 입장. 그래서 비대위원장 유승민 아니면 또 비대위원장 이준석 인재영입위원장 유승민이라고 하는 이게 혁명에 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모든 당에 대한 권한에서 손을 놓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면 그때는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예. 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전화 통화 녹취록도 있습니다만 3개월 만에 당대표를 뭐 쫓아내겠다라는 예.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초기에 이준석 당대표가 실제로 쫓겨났었고 그 이후에 유승민 의원은 선거 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중도해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까지도 다 아시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면서 완벽하게 소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체제의 당이 됐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모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가서 새살림을 차리고 소위 잘못돼 있는 어떤 보수의 판을 바꾸겠다라고 판단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두 가지의 꽃놀이패에 대해서 제가 협박용이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나갈 거라라고 하는 자기들 언포를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꽃놀이패라는 게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 12월 말까지 12월까지 기한을 정했잖아요. 이준석 네네. 전 대표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변화가 없으면 당을 만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혁명적인 권한이 주어진다면 고려해 보겠다. 예,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3지대로 나간다고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과거에 다 해봤었기 때문에 매우 예. 어려운 길입니다. 지금의 양대 어떤 기득권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율이 높습니다만 예. 양 정당이 혁신의 길을 걸을 때 소위 중도층이 협소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전 그렇다면 그 길보다는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것을 닫아놓고 일방적으로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그런 여지는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지금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상상은 자유인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줘 하는 네. 순간 사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이 당의 변화고 혁신을 넘어서 혁명이라 그랬는데 예.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본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 자체가 정치공학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든 예. 당내에서의 본인 역할이든 더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은 그런 주장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러시면 이준석 위원장이 만나지 마셔야 돼요. 예. 달라는 주장은 안 해야 주장은 안 하고 그렇게 주기를 바라는 당의 변화를 바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야 되겠죠. 예.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인요한 위원장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그럼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어떤 실마리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났고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네. 어쨌든 면전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은 것은 만남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결국은 당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발표된 날 한국 정치가 타락했다 하고 굉장히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혁신이 자체가 성공을 못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에 아마 만남이 있다면은 아마 똑같은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만남 이후에 결국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그저께 또 본인 스스로가 쉽게 말해서 대통령 파리하는 그러한 인사들은 총선을 불출마든지 예. 험지로 가든지 그러한 제안도 했단 말이죠. 네. 물론 그것이 정식 안건은 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그럼 만날 사람들 사실 다 만났어요. 예. 그런 이후에 과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며칠 전에 했던 그런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낼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얘기를 할 건지 예. 본인의 선택에 달렸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안을 처음에 큰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 혁신안은 희생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의결은 되지 않았지만 예. 혁신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지만 영남권 중진, 대통령 측근, 지도부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출마하라 이렇게 권고를 내린 상황이고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다른 그 중진 의원들 좀 불구불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권고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땐 두 가지 혁신안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그러니까 이도환 위원장을 만난 유승민 전 의원이 제안한 게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반성과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사과 같은 변화 같은 거겠죠. 예. 두 번째가 당정의 수직적 관계 청산. 세 번째가 당 지도부의 교체 요구입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준석 또는 유승민 전 의원과 나름대로 비윤계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혁신 방안일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저는 이 방안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어떤 국민통합위원장 간의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들을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시고 단계적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김한길 위원장과 매일 통화한다라고 얘기했다고 뭐 잘 모르겠다라는 예. 것이 왔었고 두 번째는 낙동강 하류 농담이 나왔었죠. 예. 낙동강 하류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그것도 농담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며칠 후에 다시 나온 내용은 직접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김기현 예. 당대표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험지 출마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 또 얘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삼선까지도 용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예. 한쪽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에 맞게 가기 위해서는 이거 전체로 수렴이 돼야 되는데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 해주기를 요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도 이 싸움들이 계속 경랑처럼 벌어질 거다. 예. 근데 문제의 핵심은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서 희생만 강요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왜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을 오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과 용상 아닌가라는 제기를 했을 때 이 예. 파열음이 건강한 선거 아니면 단합된 선거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통령과 용산의 태도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2호 혁신안 중에서 나머지 4개는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최고위로 올라갈 텐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 정수 뭐 감축, 불체포권 포기, 의원세비 줄이자, 뭐 현역 의원 평가에서 뭐 공천 배제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의결 사항이고 근데 마지막에 권고 사항이 굉장히 그 많은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변화의 핵심 아닐까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남권 중진, 지도부, 이른바 대통령 그 친한 분들 험지 출마하거나 네. 불출마하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에서?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관여한다. 그리고 당이 용산의 출장수다 이렇게 이제 가려져 있는데요. 예. 사실 과연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천을 개입을 한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나가는 인상인데 예. 그건 아주 미래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결국은 지난 저희가 2016년도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예.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나왔지만 당시 친박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진박 간별 이런 것도 사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대통령도 나도 속았다 이런 회고록이 나온 것처럼 지금의 모습이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스스로 의심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런 문제는 별개 문제로 둬야 돼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 파리하는 그러한 친윤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란 말이죠. 과거 2016년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당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예. 다들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러한 게 언론에서 주목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공고사안이 정말 대통령 파리하는 그러한 인사들이 지역에 가서 정말 그런 행태를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영남 중진들 그 희생이라는 부분들도 사실 맞는 말이죠. 왜냐 영남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분들이 과연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하태경 의원처럼 그러한 자세를 보인다면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희생이 가장 감동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봅니다. 예. 다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안에서 정치에 사실 정책이 가려진 부분이 있어요. 예. 자꾸 야당이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 변화해라, 국정기조를 변화하라 그랬는데 사실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이미 변화했고 민주당의 잘못을 지정상을 정상화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위원회 만찬하면서 반성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약자의 동행을 기조로 내세웠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재평가받고부터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민주당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예. 저희가 납품 단가 연동제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가계부채를 위한 은행권의 금리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논의해야죠. 지금 그 민주당은 그 총선 기획단을 출범을 했고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해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제 기획단장이 된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 혁신위원회에서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을 만약에 이뤄냈다. 그럼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그 총선 기획단이 이른바 그 친명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공천에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민주당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양대 기득권 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쪽이 예. 혁신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다 양일 옆으로 오게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혁신하는데 민주당이 혁신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봤을 땐 이 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당이든 혁신에 강력한 어떤 엔진을 달기 시작하면 전 양 정당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도태할 수밖에 없고 예. 아무리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소위 정권 심판론 플러스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합되지 않으면 양밖으로 가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한다면 예. 저는 거기에 연동돼서 민당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총선기획단에서 뭐 조정식 사무총장을 총선기획단장으로 앉힌 거에 대해서 친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대부분 다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관례라면서요. 네, 관례고요. 예.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를 패배했다거나 좀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총선 패배 때문에 사무총장을 그만두신 분이 예. 보름 만에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따지면. 그래서 저는 조정식 어떤 총선 기획단장,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뭐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있다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단지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왜 총선 기획단으로 오냐고 하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조정식 총선 기획단장에게 객관적인 선거를 진행해라. 예. 그다음에 혁신적인 어떤 선거운동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 정도의 요구, 뭐 친명, 그러니까 친명, 비명 프레임을 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명이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총선 기획단에서 자기들의 불이익들을 갖다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측면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예. 그러기엔 본인들이 걸어온 만큼의 행동이 국민에게 충분히 존중받는 내용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예. 그걸 한 다음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서상. 이것도 굉장히 뭐 계속 나올 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김포시 서울시에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메가 도시 이 상황, 메가 서울 얘긴데요. 국민의힘은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굉장히 주민들의 그 바람이 있으면 포함시킬 수 있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김기현 대표, 조경태 의원 거기 출마하시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말로 그야말로 총선용이고 당리당략이죠. 저희는 간단합니다. 네. 메가시티라는 것이 사실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얘기 나온 글로벌 경제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얘기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이고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나왔고 그리고 김포나 최근 저희 당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하남이나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신도시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이라는 것이 교통이나 예. 교육이나 생활 인프라나 인프라 갖춰진 다음에 주민들이 입주했다면 이런 요구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도시가 들어섰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또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메가시티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선결돼야 될 조건은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가 만약에 하자는 의사로 나타난다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과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법을 할 건지 예. 메가시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구역 통합형 메가시티가 있다고 하는 반면에 또다시 수평적인 기능적 네트워크형 메가시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걸 포함해서 방법론을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쉽게 말해서 총선용이다. 나오는 자체가 그 말하는 자체가 아 총선 이슈에서 우리가 이슈를 뺏겼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 이번에 두 사람이 나와라. 그것도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이 나와라 하는 예. 자체도 사실 민주당이 참 비굴한 그런 어떤 당리당략 총선용이죠. 예.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김포가 서울시에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찬반이 아직 그 당론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결정되지 않았죠.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예. 급작스럽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머리를 맞대 주실 때는 좀 필요할 때만 요구하지 마시고 좀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항상 했으면 이런 논란이 붙을 이유도 별로 없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미 오세훈 시장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포시장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장도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어떤 대한민국 전체 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김포나 국민의힘이 제기했는데 이 당사자인 서울시장도 잘 아직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전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왜 대통령의 국토운영 발전과 다른 방향의 내용들을 제기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민주당한테 비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있어야 비판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경기 분도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기 북도로 가게 되면 김포가 상당히 예를 들면 재정상 피해를 볼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교통의 어떤 대란을 얘기하는데요. 아니 어느 나라, 전 세계도 어느 나라가요. 메가시티라고 하는 조성을 할 때 교통 체증을 예로 듭니까? 전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는 건요. 대한민국 전체 그 국토 발전이라고 하는 큰 어떤 안목 속에서 제기가 되는 건데 예.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것이 교통 체증이 얼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좀 그렇기 예. 때문에 선거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진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요. 장기간 예. 검토하고 토론해서 소위 서울과 경기도민들의 갈등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 4월달 내내 국민의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기하신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거용이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다고 하고요. 또 김동연 경기지사도 만난다고 하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정리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